아 짜증나가 네. 자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 짜증나가 좋겠다 해서 아 짜증나 있는데 아니 딱 이미지가 왠지 딱 떠오르는 것 같아. 이게 그럼 이 이모티콘 컨셉이 뭐예요? 아 이 컨셉은 여름에 덥고 막 짜증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딱 보냈는 거예요 친구한테 짜증나. 아, 짜증날 때. 아 짜증나. 누구 이제 오기로 했는데 늦게 와. 아 짜증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. 이건 안 쓸 데가 없는 거예요. 혹시 이 캐릭터 이름이 있는지. 앵규리. 앵규리. 화가 날 때라서 앵규리. 아. 요즘에 대세가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그림 캐릭터처럼. 네. 네. 아 짜증나네 진짜. 보면 보시면 자꾸 짜증내시는 거 아니세요? 정말 짜증나네. 아, 그다음에 체리님 거는. 저는 이렇게. 아. 귀염귀염. 언니가 쏜다. 좋다. 그냥 보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. 저는 좀 어울리지 않게 약간 귀염귀염한 걸 좋아해서. 근데 편하게 다가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동생들이 다 달려올 것 같아. 카드? 어. 저 골드카드 골드카드. 어. 원래 블랙이어야 되는데 블랙이면 카드가 안 보이니까 아. 골드카드가 아니고. 액팅 한 거 한 거. 네. 어, 와. 어, 이거 뭐야 이거? 와 짜증나. 와 제대로네 이거 확 나오는 거. 이거 대박인데. 대박이야. 오, 야 제대로다. 아 짜증나. 오 좋아요. 다른 건 또요. 나오지 마, 악남아! 나오지 마, 악남아! 딱이다, 딱! 나오지 마, 강남! 너무 좋은데? 나오지 마, 강남! 저게 낫네, 저게 낫어. 여자 찍어가지고 강남한테 보내줘야겠다. 동영상. 저희가 보내드릴게요. 알았어. 진짜 못 그린다. 왜 근데 웃기잖아. 이런 게 웃긴 거잖아요. 나오지 마 강남. 강남 나오지 마. 나오지 마 강남. 와 이 목전 어 웃기다 재밌다. 이모티콘 선물. 돈 받아라. 선물 해줘요. 밥도 사주고. 아 재밌다. 또 사주고. 혹시 여기 만족하시는지? 아 만족해요. 강남이한테 할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니까 너무 잘했다 저거. 우리 저 세린이 것도 됐습니까? 아 네 세린이 거 한번 볼까요? 한번 볼까요? 아 세린이 아 아 언니가 쏜다. 언니가 쏜다. 아 좋게. 아 언니가 쏜다. 여기 만족하시는지? 네 저는 생각보다는 진짜 저렇게 다 완성돼서 보니까 확실히 그냥 그렸던 것과 좀 차이가 있네요. 소녀소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. 감성이 아주 여린 친구예요. 네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톡톡 이모티콘 스튜디오라고 그 제안을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여기 있네. 아 이렇게 돼 있구나. 네,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니까 오케이. 제안하기. 네, 제안하기 클릭을 하시고 했어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올리면 되거든요. 여기 그 이미지 다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제출하기 누르면 돼요.